안녕하세요. 한명환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고 장마가 시작되면 비도 많이 오고 많이 불편할 텐데 건강들 잘 챙기시고 코로나도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푼수가 그리운 시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김하리 작가님이란 분이 쓰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제가 존경하는 작가님이십니다. 시인이면서 수필가 그리고 화가로도 활동하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시치유학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책도 내신 분입니다. 작가님께서 살면서 겪었던 소소한 일상들을 책으로 쓰신 건데요. 총 7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챕터 하나씩 하나씩 시간 될 때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챕터 1. 작고 소중한 것들에 대한 명상. 인연. 인연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서로의 연분, 어느 사물에 관계되는 연줄, 인과 연, 곧 결과를 만드는 직접적인 그 원인과 협동하여 결과를 만드는 간접적 힘이 되는 연줄이라고 되어 있다. 불교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인연은 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겁이란 천지가 한번 개벽할 때부터 다음번에 개벽할 때까지의 동안이란 뜻으로 매우 길고 오랜 시간이라고 한다. 인도에서는 범천의 하루, 곧 인간계의 4억 3,200만 년을 겁이라고 한다. 천겁은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에 사는 년이 천겁이요. 이천겁은 만나는 모든 인연이요. 삼천겁은 하룻밤 함께 유숙하는 연이며, 오천겁은 친구 사이 연이며, 육천겁은 애인의 연이며, 칠천겁은 육체 관계를 맺는 연이며, 팔천겁은 부부의 연이며, 구천겁은 형제의 연이며, 일만겁은 자식과 부모의 연이라고 한다. 세상에 태어나 부모, 형제의 연을 맺고 살아가면서 친구, 애인, 이웃과 인연을 맺으며 살게 되어 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동물, 사물하고도 인연을 맺는다고 볼 수 있다. 때론 연을 맺었다가도 불가항력으로 끝낼 수밖에 없을 때는 나름대로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등 세상에서 동원할 수 있는 어휘라면 모두 가슴에 안고 고심했을 것이며 마침내 선택했을 것이다. 인연은 참으로 소중하다. 인연을 소중히 하며 평생을 살았다면 나름대로 잘 살아온 인생이라 말할 수 있다. 인연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을 갖고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 살아가면서 언제 누구를 만날 것이며 누구와 사랑을 할 것이며 누구와 사업을 할 것이며 누구와 친구가 될 것이며 누구와 부부가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은 계획되어 있지 않다. 신기하게도 인연에 의해서 만나게 될 사람은 만나게 되고 헤어지게 될 사람은 마음 먼저 멀어진다. 헤어졌다고 해서 굳이 악연이라 표현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저 그 사람과의 인연의 끈이 여기까지려니 생각하면 된다. 사랑하던 연인도 이별을 하고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며 살겠노라 결혼식을 하고 자식 낳고 오랫동안 부부의 연을 맺고 살던 부부도 이혼을 한다. 이별한 사람을 붙들고 왜 헤어졌는가, 마음이 어떠한가 물어보면
그들만의 구구절절한 사연과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세상 모든 것들에게는 이별이든 죽음이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이다. 헤어질 때 그동안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살았었다는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한때는 죽도록 사랑한 적이 있었음을 기억하라. 혼자 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나 말 또한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말한 사람도 언젠가는 혼자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며 알콩달콩 살 수만은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함부로 남의 아픈 사연에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일은 범죄 행위나 마찬가지이다. 불교의 인연법으로 말하자면 다시 태어나 어떤 인연을 맺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현재 나와 연관된 모든 인연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아껴주고 사랑하면 되는 것이다. 스스로 상장. 누구에게나 나름대로 크고 작은 슬픔과 고통이 있다. 남이 볼 때는 뭐 그까짓 것 같고 그러냐고 그럴 수도 있고 남들은 모두 나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그러나 불혹의 나이가 지나고 삶이 뭔지 조금 알 나이가 되면 그런 부질없는 망상은 사라지고 삶에 순응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나이값을 한다는 말이 생겼구나 싶다. 사람마다 주어진 깜냥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내게 주어진 운명 혹은 길이라면 피하지 말고 부딪혀보자라는 용기. 때로는 재미있을 거라 흥미까지 생기면서 그래 이것도 내 팔자여서 고통도 잘 길들이면 기쁨이 된다더라는 식의 편안함까지 갖게 되면 삶이 그저 고맙고 재밌어지더라는 것을 배운다. 개인적으로는 팔자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어렸을 적에 어른들이 곧잘 팔자 운운하면 무척 무식하게 보였으나 이제는 그 단순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아서 어쩌다 꼭 들어갈 자리에 양념처럼 써먹으면 그런대로 담백한 맛이 나는 것 같아 때로 사용하기도 한다. 25년도 넘었나 보다. 신문을 보다가 내 눈길을 강하게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글귀가 있어 오려서 아직까지 일기공책 갈피에 붙여놓고 힘들 때마다 꺼내어 읽곤 한다. 누렇다 못해 거무스름하게 변한 신문지는 사가버렸지만 내 오랜 숨결과 손길과 마음을 여러 번 채색해준 글귀만큼은 아직 생생하다. 아니 더 파랗게 살아있다. 파란 색연필, 빨간 색연필, 볼펜 등으로 여러 겹 줄친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힘들었나 보다. 이 글귀가 훌륭한 스승이 되어주었구나 싶어 진한 감동이 밀려온다.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내 가슴에 억지로라도 새기려고 손가락 끝, 아니 온 가슴으로 줄을 그어가며 자신을 추스리려 애쓴 흔적을 보면서 소리 없는 웃음이 눈물 반 섞여 나왔다. 거울을 보다가 사진들을 꺼내어 나이별로 쭉 나열해본다. 눈가에 주름은 늘고 나이는 들어 보여도 애쓴 흔적들이 이제는 편안한 한 중년 여자의 모습이 되어 더 애틋하고 자랑스럽고 넉넉해 보인다. 물은 역류할 수 없듯이 우리 인생도 물 흐르듯 흘러가야 하는 것처럼 내용만 오려서 누가 쓴 글인지는 잘 모르지만 내 인생의 지침서처럼 살아온 그대에게 복이 있으라고 기도했다. 그리고는 스스로가 참 잘했다 싶을 땐 내게
상장을 수여하곤 했는데 오늘도 정성스럽게 상장을 써서 거울을 보며 내게 상장을 수여했다. 누구나 살면서 힘들고 외롭고 슬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고 때론 자살의 유혹을 느낄 때도 있겠지만 별별 공상과 상상과 꿈꾸기, 사랑도 하고 이별도 하며 사는 것은 인간이기에 누리는 특권이리라. 인생 그렇다지 않는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고. 난 그렇게 말한다. 힘들거나 슬프거나 죽고 싶을 때도 웃어라. 바보 같으면 뭐 어때? 바보가 되어 웃다가 내가 행복해지면 좋은 거지. 친구가 없어 외롭다고? 친구가 없으면 또 어떤가? 벽을 친구라 생각하고 무슨 말이든 짓거리면 되지. 누가 미쳤다고 그러면 어쩌냐고? 그러면 어떤가? 내가 아프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구해줄 수 없는데 힘들 땐 뽕짝이나 고거나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몸 가는 대로 마음껏 신나게 흔들라고 말한다. 최대한 목소리를 크게 해서 따라 불러도 보고 극장이나 영화관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 틈에 끼어 싸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틈에 외로움이나 슬픔이나 고통도 사라진다고. 그렇게 저렇게 수련된 시간들을 보내고 났더니 이제는 외로워할 시간, 심심할 시간조차 없어져 버렸다. 그야말로 고통들을 잘 다스려 자유를 얻었다는 생각이다. 시간을 쪼개어 책도 읽어야 하고 글도 써야 하고 밥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안부 전화도 해야 하고 강아지들 밥도 줘야 하고 목욕도 시키고 이발도 해줘야 하고 개똥도 치우고 카페 방문도 해서 아무개 아무개한테 댓글도 달아줘야 하고 가끔은 연극이나 영화도 봐야 하고 손톱 소지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보내다 보니 외로워할 시간도 불면의 밤도 없어졌다. 정말 그렇다. 모든 것들은 저마다 하기 나름, 마음먹기 나름이다. 많은 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있어 똥배도 조금 나오지만 개의치 않는다. 특별하지 않은 평범함을 즐길 줄 아는 여유도 생겼다. 나이 먹는다는 게 이런 점이 참 좋다. 살아있다는 것에 그저 고마워할 줄 아는 것 역시 나이를 먹으며 저절로 터득된 지혜이다. 나는 여전히 가끔 나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고향의 뜰. 뒤돌아볼 겨를 없이 달리기 선수처럼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온 듯하다.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자 친구들 소식과 고향의 일들이 궁금해지고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마음을 비우고 여유가 생길 나이가 되면 살아온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 길목에서 인생의 허무가 보인다고 한다. 비어있는 가슴의 가장자리로 비집고 들어오는 그리움의 무대가 내가 태어난 고향과 친구들로 꽉 차게 되면서 절절히 궁금해지고 소식을 듣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이라 할 것이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서 어느 곳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중년의 아줌마, 아저씨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고향에서 함께 자라온 친구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은 옛날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진다. 나는 줄곧 일을 해왔기 때문에 친구들 만날 시간이 없었던 터라 고향과 친구가 더 그립고 궁금했다. 나를 제외한 친구들은 10여 년 전부터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 고향에서 함께 자랐으므로 모두들 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것처럼 스스럼이 없었다.
나 혼자 밀려난 듯 소외감이 없지 않았지만 그 시간들을 다른 곳으로 채웠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몇 번의 동창 동문 모임에 참석해 보았는데 너나 없이 변한 모습에 어색했다가 금세 알아볼 수 있었던 것도 한 고향에서 자랐기 때문이리라. 선후배 할 것 없이 함께 몇 감던 초등학생이 되어 추억을 건져내는 일은 더없이 행복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궁금해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본래의 감정이며 인성이다.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인터넷 메일과 문자 메시지 그리고 동영상 등을 통해서라도 친구와 고향 소식을 접하며 잠시라도 아슬한 행복감에 젖을 수 있다는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무개가 이렇게 변했네. 어머, 이곳이 이렇게 변했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좀 더 살았어야 했는데 웬일이여. 작은 골목 담장 사이로 나비처럼 뛰어가며 땅에 하얗게 떨어진 감꽃을 한 줌 가득 주워 목걸이를 만들어 걸고 다니던 기억. 마당에 빗질로 그어진 빗금 따라 요리조리 비틀거리며 걸어가면 그림자와 잠자리도 따라오던 한여름 낮의 풍경. 인견 공장에서 울려나오는 철커덕 철커덕 방직객의 소리 따라 하얀 인견천이 곱게 짜여 나오던 아득하고 그리운 풍경들이 눈 감고 있으면 가슴 밑바닥부터 누에고치 실 뽑히듯 뽑혀져 나온다. 바다. 사람마다 가슴 속에 바다 하나쯤은 품고 살아가야 한다. 고향 닮은 바다를 마음의 눈으로 그리워하며 찾아가기도 한다. 육안으로 보이는 바다만이 바다는 아니다. 때로는 어머니의 고향도 사랑하는 사람도 나의 바다가 된다. 바다는 그리움이기 때문이다. 일찍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30년 넘게 살다 보니 살아갈수록 아슬아한 그리움으로 떠오르는 고향. 고향이 내 가슴의 바다에서 출렁인다. 햇빛 잘 드는 마루에 누워 눈을 감고 있으면 아슬아한 기억들이 파란 싹처럼 푸릇푸릇 어찌나 살뜰하게 떠오르는지 잠시 동안이지만 행복하다. 내 고향의 바다는 따사롭고 그리웁고 애절하다. 언젠가 밤의 경부고속도로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저 고속도로를 따라가면 내 고향에 갈 수 있고 좀 더 가면 푸른 아침바다와 밤바다를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눈앞이 온통 안개로 덮여왔다. 안경알이 젖어들었다. 길게 늘어선 경부선 고속도로 가로등 불빛이 바다와 고향으로 겹쳐져 파도처럼 출렁거렸다. 산하. 맑은 햇빛에 주렁주렁 달린 사과가 바람결에 산들거리며 빨갛게 익어가는 과수원 풍경이 내 가슴의 고향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전경이다. 소백산 아래 자리 잡고 있는 내 고향의 산 아래로는 논밭 대신 인삼밭이 펼쳐져 있고 유난히 과수원이 많다. 사춘기 때의 나는 좁고 긴 돌뚝방길을 걷는 게 참 행복했다. 뚝방길 맨 마지막에 있는 과수원이 친한 친구 집이어서 거의 매일 노래를 흥얼거리며 친구 집에 갔다 오곤 했다. 까치발로 턱을 올리고 바라보면 저만치 인삼밭이 있고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소백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사과며 인삼이며 곡식이 익어가는 풍경이 펼쳐지며 사람들 가슴마다에는
사랑이 커져갔다. 고향을 어머니 품속 같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런 느낌 때문이리라. 작년 여름 고향에 갔다가 서울로 돌아오는 이른 아침, 소백산을 감싸안고 있는 안개와 구름이 어찌나 웅장하며 아름답고 황홀한지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차를 세우고 끄적거렸다. 네, 네 맘 다 안데이. 말 안 해도 다 안다 카이. 밤새 울다 지쳐 누운 몸 위로 아롱아롱 피어오른 안개가 다 하지 못한 네 그리움이라는 거. 네, 다 안데이. 다 안다 카이. 어쩌지 못한 하많은 사랑을 그토록 오래 가슴에 담아두었구나. 그래, 다 안돼. 죽고 싶도록 몸부림친 몸짓이라는 거. 칡렁굴 같은 중년길, 허리 칭칭 감고 저리도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흠뻑 젖은 온몸으로 말하려 하는 내 네 맘 다 안돼. 운동화. 내가 즐겨 신는 신발은 운동화다. 똑같은 운동화가 여러 켤레 있다. 운동화를 즐겨 신다 보니 자연히 옷차림도 티셔츠에 점퍼, 바지를 입게 된다. 바쁠 땐 남보다 시간 절약도 되고 구두를 신을 때처럼 발을 삐거나 스타킹에 구멍 날 염려 안 해도 되니 더 좋다. 발이 편안하니 걸음걸이가 자신감 넘쳐 보이는지 나이보다 훨씬 적게 봐주니까 기분도 좋아진다. 행사가 있는 날이나 중요한 손님을 만날 때는 정장을 입지만 옷도 자유롭게 입는 편이다. 옷을 어떻게 입느냐가 인격의 바로미터라는데 다행히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써도 예술가로 봐준다. 정장을 입으면 사감선생 정도로 본다. 자기에게 맞는 편안한 옷을 입으면 행동도 마음도 편안해진다. 구두를 사면 10년을 신어도 말짱하다. 잘 신지 않기 때문에 유행 타지 않는 스타일로 구입한다. 운동화는 처음 살 때 세 켤레를 한꺼번에 구입해서 3년 정도 신다가 마음에 드는 운동화가 있으면 같은 걸 또 산다. 이렇게 사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발 사이즈가 작은 데다 발에 살이 없어서 발등을 덮지 않으면 벗겨져서 걷기가 힘들다. 그래서 구두도 맞춤으로 해야 하는데 반드시 끈이 있거나 발등을 덮는 디자인으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발 사이즈가 220에서 225 중간이다. 아동화 느낌이 나지 않는 것으로 벗겨지지 않는 운동화가 있다면 무조건 몇 켤레 사고 본다. 그러면 그것만 계속 신고 다니기 때문에 몇 년 뒤에는 다 너덜너덜해진다. 예전엔 어른용으로 나온 운동화도 220, 225 사이즈가 많더니만 요즘은 230부터 생산된다고 한다. 맞는 사이즈를 구입하려면 아동화 코너에 가면 알록달록 만화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삑삑 소리 나고 야광 처리된 것들이다. 마음에 드는 단화 구두나 운동화가 발견되면 송곳으로 좌우에 구멍을 뚫어 가죽끈을 넣어 발목에 칭칭 동여 매어 신는다. 가끔 구두를 선물 받기도 하는데 다행히 수경이와 발 사이즈가 같아서 구두는 수경이가 신는다. 얼마 전에는 산에 많이 다니는 스님들을 위해서 어느 불자가 콜크로 특수 제작된 신발을 만들었는데 불교실을 쓰고 찬불가를 만드니까 내가 산에 있는 절에 자주 다니는 줄 알고 선물을 했다.
225 사이즈인데 벗겨져서 도저히 신을 수가 없다. 가격도 만만찮은데다 그분의 성의를 생각해서 신어야겠다는 생각에 하는 수 없이 새 신발에 과감히 구멍을 뚫어 끈으로 동여매고 신고 다닌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작고 아담한 내 발은 인기가 있었다. 발이 어찌 이렇게 깜찍하고 예쁘냐며 기념사진이라도 찍자고 내 발을 높이 쳐들고 함께 사진 찍은 선생님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발작은 장애인이 된 듯하다. 국민 평균 신장도 커지고 손발도 점점 커지는 세상에서 살아내야 하는 나의 작은 발의 고충은 힘겹다. 우리 딸들도 재고 정리하는 신발 가게 앞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엄마 사이즈가 있나 뒤적거리다가 맞는 사이즈를 발견하면 보물이라도 찾은 양 호들갑 떨며 전화를 하고 무조건 사들고 온다. 어제도 재고 정리하는 신발 가게에서 225가 있다면서 큰딸이 까만 운동화를 사왔다. 사이즈가 작은 운동화는 70% 이상 싸게 판다며 무척 비싼 신발을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에 샀다 한다. 옛날 중국에서는 여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한다고 전족이라든가 꽁꽁 동여매어 억지로 작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무슨 고통인지 모르겠다. 몇십 배나 무거운 내 체중을 지탱해주며 수십 년을 보살펴준 발에게 상장이라도 줘야겠다. 소중한 발을 위해 더 정성껏 발을 씻고 전용 로션도 발라야겠다. 신발장에 가지런히 놓인 여러 켤레의 운동화도 오늘따라 무척 소중해 보인다. 고향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 함은 아득한 옛일을 말할 때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표현이다. 담배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은 1614년 이후이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는 말이 생긴 지는 약 100년 정도 되었다고 한다. 누구에게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있다. 사람마다 아득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이 있고 나이가 어려도 흘러가버린 먼 시간들을 나름대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 생각할 수 있겠다 싶다. 1950년대 중반에 태어난 내가 어린아이들이나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어린 시절 얘기를 해주면 동화책에나 나오는 이야기를 읽는 것 마냥 아주 신기해한다. 5살 때 어머니 따라 미장원에 가서 파마를 하는데 파마 기구가 무서워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도 예뻐진다는 생각에 꾹 참고 있었다. 그때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아직도 생생하니 기억에 남아있다. 부지갱이 비슷한 기구를 시뻘건 불에 달고 머리카락을 돌돌 말면 뽀글뽀글하게 됐던 기억. 내 고향에는 나무 펄프를 채취해서 인견천을 짜는 공장이 많았다. 여자들이 길게 앉아 딜레이를 좌우로 움직이면 철커덕 소리와 함께 하얗고 긴 실들이 줄줄 엮어져 나오면서 옷감이 만들어졌다. 전기가 귀한 시절이라 가로등이 없어 캄캄한 밤길을 상대방의 말소리와 목소리만으로 인사하며 지나가던 일. 전교에서 몇 명 빼고는 보자기에 책을 싸서 어깨에 메고 다니던 학생들. 고무신을 철사나 실로 여러 번 꿰매 신고 몇 번이나 덧대어 꿰매 입은 옷. 식량이 모자라 학교에서 급식으로 주는 밀가루, 옥수수빵과 우유가루를 타먹던 일. 머리와 몸에 이가 많아 담임선생님이 줄을 세워놓고 DDT를 뿌려주던 일. 대변을 보면 손바닥 길이만한 회충이 나왔던 때라 봄마다 봉투에 대변을 받아
학교에 내서 검사를 받던 일, 70년대 초에 미니스커트와 장발 단속, 버스마다 콩나물 시루처럼 사람들을 잔뜩 태우고 차장이 버스문에 대롱대롱 매달려 문을 두드리며 오라이 하던 모습들이 지금 어린 학생들에겐 생소한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겠다.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에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다. 고향의 여름 햇살. 서울에 오면서 아파트에 살게 되었다. 내 딴엔 조금이라도 시골스럽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5층 아파트를 고집했다. 5층 아파트는 공유 면적이 많아 길이 넓고 나무를 많이 심어 놓아서 다소 시골 같은 분위기가 나기 때문이다. 나무가 많으면 그만큼 흙도 많다. 아파트 길바닥은 시멘트라 그렇다 하더라도 비가 온 후 나무 밑으로 가면 흙 냄새를 마음껏 맡을 수 있었다. 지금은 재개발한다고 공사 중이지만 15년여 사는 동안 나름대로 고향 비슷한 냄새를 맡으며 자그마한 행복을 누리곤 했었다. 비 오는 날에 가는 길, 눈 오는 날에 가는 길, 햇빛 쨍쨍한 날 가는 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가는 길을 따로 정해놓고 다녔다. 골라서 다니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는 해본 사람만이 안다. 몇 동 담벼락엔 봄이 되면 개나리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몇 동 담벼락에는 찔레꽃 향기가 진동하고 벚꽃 피는 봄엔 굳이 진해나 여의도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아파트엔 분홍색 불을 지른 것처럼 어찌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무척 자랑스러웠다. 늦은 밤에도 자다 말고 그 풍경을 보고 싶어 뛰쳐나갔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디 그뿐인가? 비 오는 날 밤에는 나만이 알고 있는 가로등 밑에 가서 불빛에 비떨어지는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혼자서 감탄사를 내뱉으며 쳐다보았다. 무더운 여름날은 시장 다녀오는 길에 풀밭에 앉아 아이스깻기 하나 깨물어 먹으며 매미 소리, 풀벌레 소리도 듣고 작은 풀꽃 생김새와 무리지어 오가는 개미 행렬을 지켜보며 흙냄새를 맡으면서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도 생각하곤 했다. 도심 아파트 귀퉁이에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되었지만 아직도 습관을 버리지 못하였다. 가끔 흙냄새가 미칠 듯 그리워지면 흙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흙을 파서 손바닥에 놓고 코를 박고 킁킁거리는 고약한 습관이 있다는 비밀은 아무도 모르겠지.